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짠. 우리 이씨 대주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죠. 우리 대주님이 이렇게 2, 3년 수준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보면, 할머니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2, 3년 수준으로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조금 앞을 가리고, 옆을 가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온기가 조금 이렇게 가려져 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멍하니 뚫린 것처럼, 허하니 공하니, 그렇게 마음이 허하니 그렇다. 우울증 아닌 우울증처럼 들어와서. 이렇게 바라보면 좀 마음이 이렇게 허해, 공허하니 슬퍼. 기준님 같이 들었지만 각각의 이렇게 조금 뒤바뀐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계셔요. 먼저 이렇게 울분이 이렇게 먼저 올라온대. 그러니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내가 가슴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뭔가에 이렇게 억울한 건 아닌데 슬프다 그러셔. 슬프게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근데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살아오신 거는 맞아. 각각 이렇게 열심히는 사셨어요 두분 다. 근데 아버님이 뭐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 우울증이 막확 들어 차셔가지고. 뭐 최근 들어서 하여튼 몇년 전부터 막 그래서 한 1, 2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2, 3년 수준으로부터 싹 이렇게 차고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상문도 약간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운이 조금 눌러졌어. 눌러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준님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네 같은 사주의 팔자 그런 기운들이 있고 또 같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두 분이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어떻게 일자도 똑같잖아. 그잖아. 남들이 보기에 뭐 우리가 알콩달콩 뭐 싸우는 거는 별거 아니다. 솔직하게.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부러운 부부예요. 속내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빠 마음 이렇게 조금 안정을 하셔야 돼.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초발언을 또 하고 가셔야 되고 많이 빌어가야 되는 사주 팔자는 맞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빈대 있어요. 엄마가 듣기는 해. 참고는 하는데 이걸 꼭 맹신을 하고 이 반은 담가놓고 반은 빼놓고 그런 격이야. 그죠? 기준이. 대답하셔야 돼요. 이런 데 들면 그렇잖아. 반은 넣어놓고 반은 빼놓고 이게 맞나 아닌가. 근데 나쁘다 하는 소리는 좀 피해 가려고 들으려고는 하고. 그렇다 그러시거든. 그래서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정말 살려주세요 하고 들어야 그 진심도 알아보시고 신령님이 도와주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드셔도 조금 믿음을 가져셔가지고 완전히 맹신해서 이렇게 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빌어가야 되는 사주 팔자이기 때문에 엄마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셔야 돼. 내 업을 가지셔야 되고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치마만 둘렀지 어쨌든 이 사내대장부 같은 그런 배포도 좋아. 엄마 난 퍼주고 뭐 하는 거 엄청 좋아라 하실 거야. 아니야? 대답을 하셔도 돼, 엄마. 대답을 해 주셔야지 할머니가 더 공수를 더 좋게 주셔.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한다. 누가 이렇게 술을 드시노? 응? 대준이. 술 많이 드시죠? 많이 예. 술 요즘 조금. 요즘은 잘안 먹지만은. 술은 이제 줄으셔야 돼요. 술 냄새 확 치고 들어와요. 그만치 거기에서 내가 술을 이렇게 잡수시다 보면 나도 내가 아닌 자아가 이렇게 쫙
치고 들어오는 그런 기운들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 앞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상문의 기운이 있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조상들도 있을 것이고 허주들도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허주라는 게 뭔지는 알죠? 기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장육부에 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흡수가 되어서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신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데 우울해져 버려요. 맞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술 조금 더 줄으셔. 줄으시고 자꾸 활동하려고 하셔야 돼요. 아빠나 엄마 같은 경우에 대운이 조금 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초발언하면서 빌어가면서 그리고 우리만 잘 돼갖고 될 게 아니잖아. 밑에 자손나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상문도 걷어가셔야 되고 그 마음 안정도 조금 하셔가지고 어쨌든 아빠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 대주님이.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을 내가 그래도 정년 퇴임할 때까지는 이렇게 잘 무난하게 가실 것 같으면 그렇게 조금 어디인가 촛불인 등 밝혀가지고 내 가는 길에 불 밝혀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와.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게 자기의 일단 자기가 먼저 자기 이제 솔직히 이제 퇴직도 이제 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퇴직을 나서 뭘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지금 아빠 제가 요 앞전까지 대주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 쭉 설명 드렸잖아. 그거는 나중 일이야. 지금 막혀 있는 운기를 뚫어 가지고 어쨌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내가 퇴임 전에 이거를 만들어 가도 돼요. 길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막혀 있는 수준이에요. 수준이다 보니 그걸 조금 열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내가 어떠한 길로가 생겨나요. 생겨난다고 말씀을 하셔. 할머니가 지금 앞에 나한테 상문도 조금 들어오고 멀리에서 그물 쳐놨듯이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처럼 그 그물을 탁 던져놔가지고 상문이 이렇게 탁 던져져 있고 근데 내한테 운기는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 운기를 잡으려면 어쨌든 거쳐놔야 될 거냐. 뭐를 쳐놓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해결을 해놓고 그 뒤에 5년 뒤에 퇴임도 아빠가 잘못하면 퇴임 뭐 5년이라 하지만 그 전에 잘릴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죠. 퇴임까지 무난하게 가실 것 같으면 그 길을 닦아놓으라고 불 밝혀놓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런 운이 좀 있습니까 저한테도? 부동산. 부동산. 예를 들어 아파트. 부동산 일을 하면 아빠가 많이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 아빠 사주나 엄마 사주나 많이 움직이시는 일을 해야 되거든. 어디에 콕 박혀가지고 내가 어디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만히 앉아서 있는 성격은 못 되세요. 사주에도. 부동산 죄송한데 부성은 부동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쪽으로 아파트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투자. 네,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버님이 우회든도 돌아다니면서 나 견문을 넓혀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걸 생각을 하신다 하면 그 전에 견문을 넓히셔야지.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이제 조금 운기가 열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거에 미리 다 견문을 넓혀서 많이 움직이셔가지고 나의 지혜를 조금 만드셔야 돼. 뭐 남들 다 한다고 똑같이 따라했다가 아빠 망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헛꿈 꾸시면 안 돼요. 그 지금까지 이제 직장 생활 했는데 돈이 이렇게 잘 안 모여졌습니다. 예. 앞으로 돈이 들어오면 자, 우리 나하고. 할머니는 남들 벌 만큼 벌었는데 어디에선가 모아줘야 되는데 씀씀이가
해본 것도 아니야, 이 집은. 해본 거는 아니야. 근데 나갈 군형이 너무 많다. 원래 써야 할 곳에 써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써졌다. 예. 아시겠죠? 모아줘야 되는데 나가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한 데 쓴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강구는 예. 제가 답은 드렸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네. 내 업을 가지고 내 우리처럼 사주를 가지고 있다 보니 두 분 어떻게 같이 만났다 했잖아. 네. 왜 불 안 밝히고 살아갔어? 왜 그 모른 척하고 살았냐 그래. 할머니께서. 그래요? 거기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뭐 부모님으로부터 뭐 받은 재산 없었고 그래 맨손으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남편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변변치 않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하나 시작을 했는데 워낙에 제가 그 일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몸이 너무너무 제가 바쁜 일이다 보니까 막 고생했다 앞도 뒤도 그러신다. 앞도 뒤도 볼 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기도를 올리는 거죠. 인동도 밝히면서. 근데 절간에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거와 네. 우리네처럼 네. 우리네는 이제 대신해서 이렇게 빌어주고 네. 팔도명산 뭐 어쨌든 용왕이든 용신이든 이런 데 가서 빌어내고 어쨌든 해곤 액살 다 쳐주세요 하고 그렇게까지는 못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네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거야. 너무 엄마가 안 믿고 살았어. 아, 점집에 가면 다 뭐 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발은 놓고 한 발을 뺐다 그러잖아. 그잖아. 응? 아니 그때 솔직한 얘기로 아빠만 아니었으면 아빠가 지나온 일만 아니었으면 뭐 한 말로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만큼의 그냥 생활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자기가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힘을 나는 힘든 줄은 몰랐지만은 어쨌지 하다 보니까는 이제 힘든 상황이 생겨서 힘이 들었던 거지 저희가 혼자서. 애 많이 썼다 그래요. 예. 그 말 못한 것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혼자서 자기 업 해가지고 가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는 거 막 움직인다고 움직이셨고 몸도 이제는 갈 대로 다 갔다 그래요. 상할 대로 다 상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즐기고는 사시구만. 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이 스트레스 풀려고 엄마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이제 일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뭐 또 생활에 도움이 되고 예, 하다 보니까는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손에 이렇게 막 물 마를 날이 없었다 그러거든. 네. 음식 하세요. 네. 음식. 네. 손님이 이제 조금 이제 경기도 경기고 하니까 조금 많이 죽었다. 근데 복작복작 하다가 이제 확 갑자기 뭔가 혼자 된 느낌 같이 있잖아. 손님이 좀 많이 떨어지고. 소문은 났어. 내가 음식하는 그런 거에 소문은 나가지고 조금 잘 됐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도 어쨌든 터에도, 터도 그렇고 내 운기 잡을 때 잡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거를 자꾸 놓치고 사셨어, 엄마. 자꾸만. 저는 오픈해오고 지금까지 손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없거든요. 그치. 지금도 코로나지만은. 그래도 엄마는 잘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내 지금 하는 일에 손 안 놓고 계속 하셔도 돼. 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처럼 우리네처럼 시내 가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방팔방 막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그 직성이 있기 때문에 손끝으로 또 내가 지주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 업장 소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희 전체는 많이 막 이렇게 베풉니다. 베풀죠. 예, 막 불쌍한 그러니까 많이 자꾸 퍼줘 뭔가. 예, 그냥도 주고. 복 받으실게요. 할머니 그러신다. 복 받으실게요. 꼭 뭔가 제가 아까 막아가야 된다는 건 있지만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엄마.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퍼주고 있지. 내가 손에 가는데도 거기엔 다 100%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속에서 내 업장 소멸을 하고 가고. 그러니까 뭐 무난하게 잘 사는데 원래 이렇게 무덤을 파보면 그 집에 이유 없는 무덤 없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딱 그래. 다 여러분 다 집안 가족마다 다 힘들어. 무난해. 그러니까 정년퇴임까지 잘 가실 것 같으면 그렇게 가시는 게 맞고 엄마 지금 하시는 업도 그대로 밀고 가셔도 돼요. 안 망해요. 신랑은 정년퇴직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라 상관이 없어요. 그 저도. 근데 몰라. 진짜 중간에 할인 제사가 딱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 팩트적인 거는 내가 어쨌든 정년퇴임까지 무난하게 가실 것 같으면 꼭 그렇게 내 길을 불 밝혀서 가시라. 그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야. 알아들었죠?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없죠?